스파타 최초대석. 무대 위에서 푸르름 물씬 뽐내던 드리미들이 어느새 강렬한 청춘 스웩 장착 완료, 글로벌 챔피언이 되어 컴백했습니다. 대체 그 인기의 끝이 어딘가요? 폭발적인 에너지와 열정 가득 품고 무한 질주하는 NC 드림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지성이는 뭘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쳐다봐요? 네, 아, 그 오프닝 너무 좋았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아, 정말. 네. 아, 근데 이 오프닝도 좋았죠? NC 드림 소개하는 이 글. 너무 좋았어요. 예, 요 갖고 가요, 갖고 와서 냉장고에 붙여놔. 요 너무 좋다. 아. 와, 정말 반가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네, 맞아요. 아우,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식상한가? 미모들이 네. 뭐, 아이고. 오늘 또 뭐 있어요, 스케줄? 이거 끝나고 예. 뭐 컨텐츠 촬영이나 그런 거 있어요. 네네. 그래서는 예쁘게 했구나. 네. 메이크업도. 네. 자, 우리 지성 씨부터 네 인사해 주세요. 네. NCT 드림의 영원한 막내 드림의 오른팔 지성입니다. 자, 카메라 한번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자, 키스. 좋아요. 자, 재민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둥이 재민입니다. 오, 재민이 카메라 잘 찾았는데. 자, 오. 안녕하세요. 오. 제가 좀 섣불렸나 봐요. 아니야. 런쥔. 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비추는 자 런쥔입니다. 오, 세상을 비추는 자. 자, 지금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보는 네. 라디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 세 분 다 굉장히 오늘 포토지닉하세요. 네, 그렇죠. 푸릇푸릇, 푸릇푸릇, 진짜. 맞습니다. 오늘 다 블루네. 이 스튜디오도 어쩌다 보니 그렇네. 네, 자, 서수연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서수연님이 지금 왼쪽 귀로는 교수님이 실시간 강의 듣고 있고 오른쪽 귀로는 최파타 들으면서 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드림이들 사랑해 교수님 죄송해요 유유. 아, 뭐 하긴 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쓰면 능력이 배가 되니까 이쪽 귀로는 강의 듣고 이쪽 귀로는 NCT 드림 들을 수 있어요. 와, 네. 대단하시네요. 그 작년 여름에 마지막에 봤었는데 NCT 드림은 진짜 볼 때마다 커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하신 예. 게 진짜는 그렇긴 해요. 정말 그치. 작년보다 약간 0.1cm라도 더 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뭔가 느낌도 변하고 살도 예. 빠지고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변했어요. 얼마나 좋아. 자고 일어나면 멋있어지잖아. 비웃었어. 아니 자고 일어나면 키가 커지고 자고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고 어머. 너무 좋네요. 그 침대 좀 빌려주세요. 아니 근데 그 성장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아이들은 그렇죠. 정말 자고 나면 키가 크고 막 진짜 자고 나면 살이 빠져서 막 삐쩍삐쩍 막 커 있잖아요. 네. 훌쩍훌쩍. 맞아. 또 여러 면으로 크죠.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뭐 인기도 크고 팬들의 사랑도 크고.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솔직히 봐도 나 요즘 물올랐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싶은 멤버 누구예요? 뭐 본인을 제 생각에는 뭐 원래도 잘생겼지만 요즘 더 예쁜 머리 색깔로 더 예뻐진 멤버가 있는데 역시 우리 재민이 형이. 재민이가 뭐 파란색 머리를 하면서 재민이는 네 누가 또 물이 오른 것 같아요? 물이요? 나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원래는 저도 솔직히 이 파란색 머리가 재민아. 네, 파란색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그다음에 저희 팬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실 줄도 몰랐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받아. 너무 이 색깔 받아. 약간 거지. 제가 딱 봤을 때도 예쁘다라고 싶었고 그다음에 저희 시즌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아주 예.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이 컬러를 할 생각했나? 회사에서 정해줬죠. 정해줬어요? 네. 예. 이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블루. 블루. 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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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그러면 지금 런쥔도 이거는 어떤 컬러예요? 저는 사실 원래 그냥 노란색이다가 네.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데 끝에 약간 지금 핑크가 묻어 있는. 약간 저번에 칠한 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예예. 예. 색깔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로. 근데 더 신비해요. 끝이 다행이네요. 네. 끝이 살짝 핑크가 이렇게 있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예쁘네요. 지성이는? 저는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이 브릿지를 맞아요 수도에 봤습니다. 예. 이쁘네요. 신기하죠. 그게 뭐라고 또 데뷔에 처음 했어? 그니까요. 예. 항상 뭔가 다 전체 염색하다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하게 돼가지고 너무 포인트가 운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훨씬 머리가 더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네. 이서영 씨가 이런 정답이 있었네. 이서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런쥔? 셋 다 고를 수 없이 잘생겼어요. 선물 아주 좋습니다. 선물 드릴까? 저희의 행복을. 선물 드릴게요, 우리 이서영 씨. 자, 우리 NCT 드림이 드리라고 했어요. 네. 와우. 자, 그리고 오늘 NCT 드림 중에서도 특별히 재민, 런쥔, 지성 씨 세 분만 출연하게 됐는데 네. 회사에서 왜 이렇게 세 분만 이렇게 최파타에? 아무래도 저희 세 명의 케미가 제일 좋아서. 아니, 저희가 또 최하정 누나를 굉장히 또 그쵸. 좋아해가지고 정말? 오고 싶다고. 아까는 티 안 내던데? 처음에 티는 조금 처음 봤을 때. 세 분이 제일 케미가 좋아요? 네. 세 분이 제일 잘생겼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안 나온 제노, 그죠? 네. 해찬이, 철로보다 네. 이런 게 좀 더 낫다. 예. 이런 거 한번 어필해 보자고. 이게 사실 또 누가 없을 때 또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게 또 살짝 재미져요. 예. 뭔가 텐션이 높다. 네, 텐션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 걔네들보다? 네. 그거 되게 좋은 점인데. 그쵸, 너무 좋죠. 예. 텐션이 높다. 재민이. 오. 그들보다 우리가 뭐가 낫다. 와. 내가 뭐가 낫다. 리액션이 좋다. 이제는 해찬 철로보다 목소리가 낫다. 분위기 있다. 네. 아, 근데 리액션 지금 감탄사도 좋은데. 네. 와우. 고양이 키워요? 고양이? 키워요. 자, 우리 찬란 아니 우리 지금 런쥔은? 네. 아무래도 상큼함. 상큼함. 네. 상큼함. 그렇습니다. 근데 상큼함 할 때 살짝 수줍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상큼해 보이네. 왜? 네. 노렸다. 상큼함. 자, 오늘 NCT Dream 새 앨범 제목이 리로드. 자, 일단 빵빠레 한번 울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로맨틱한 빵빠레 봤어요? 제가 처음 빵빠레 뭐 이런 사람인데 네. 너무 부드럽게. 일단 우리나라 음원 차트에서도 역대급 순위를 기록했고 글로벌 챔피언답게 지금 51개국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 솔직히 그냥 약간 자다가도 웃음 나오나? 어떻게 하나?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안 믿어져. 뭐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생각해볼수록 너무 약간 신기한 거죠. 어떻게 51개국 나라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약간 안 믿기는 그 정도. 네. 안 믿기는 거. 신기하네요. 재민이 잘 때 쓱쓱 한번 웃어요? 재밌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이거는 저희와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즈니들이 이루어준 업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 아껴주고 그리고 보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매일 자기 전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쵸, 어떻게 그쵸. 사랑을 표현할까? 그쵸. 진짜 목소리가 낫네? 네. 맞아요. 전화하기 참 좋은 목소리네. 그래도 전화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전화할 때 어떻게 런쥔아! 자, 런쥔은 자면서 저는 이제 또 자기는 오래게 웃을 때가 이때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급해! 파! 이런 반응이 있거든. 되게 뭔가
이게 피부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 빌보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아티스트를 선정 발표하는 이머징 아티스트 1호 이머징. 야, 음악 방송에서도 또 1위 트로피를 차지하고 왔잖아요. 그쵸. 야, 그러니까 잠잘 때 키만 크는 게 아니네. 인기가 쑥쑥쑥쑥쑥. 좋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우리 NCT DREAM의 신곡 Riding을 일단 듣고 올게요. 네. 네. Yep. CD로 듣겠습니다. 와우. 최초예요, 최초. 아닌가? 와, NCT DREAM의 Riding 들으셨습니다. 와우. 양지은 씨가 yes.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미? 양지은 씨가 면허는 없지만 라이딩 들으면 시속 20km로 질주하는 아니지, 기분이 들어요. 아니지, 20km로 어떻게 질주해? 200km.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살짝 바꿨습니다. 너무 신나요. 재민이가 되게 웃기구나. 재밌었어요. 어머머. 그치, 너무 위험하니까. 네네. 속도 내면 좋을 게 없어. 20km, 20km. 네. 김가을님이. 네. 노래 나갈 때 노래 나갈 때 찍은 사진 꼭 다 풀어주세요라고. 염려 마세요. 그. 최고다 100g에 조금 있다가 셀카까지 바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구경 오시고요. 네. 네. 자, 박연 씨가 런진 씨. 런진? 네. 얼마 전 라이딩으로 음악 방송 1위 한 거 너무 너무 축하해요. 이러한 날 주변에서 축하 연락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축하 연락을 제일 울컥했나요? 그런 연락이 어떤 연락이 제일 감동을 그러니까, 먹었나요? 예, 예. 대부분 연락 많이 하죠. 네, 네 거의 그날이 어버이날이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딱 내려오자마자 예.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약간 좀 약간 이게 있었어요. 그때 또 부모님께 또 다 전화도 드리고 그랬어요. 네네. 톡도 드리고. 근데 진짜 부모님은 선물이네. 진짜 너무 기뻐하셨겠네요. 네. 와. 오란 씨가? 오란 씨가? 예. 화정 언니. 지금 보는 라디오 보는데 NCT 드림 앨범 정성껏 보시던데 포토카드 누가 나왔는지 카메라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하. 제가 포토카드가 이제 몇 장 있어요. 그런데 네. 일명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와. 왜냐면 누가 나왔냐면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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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지성! 대박. 지성! 지성! 그 다음에 짠! 런쥔! 런쥔! 지성과 런쥔! 그리고 또 하나? 팔찌! 네, 팔찌! 팔찌! 이 팔찌 너무 예뻐요. 팔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 맞아요. 과연 누구일까요? 포스터인데. 누구일까요? 재민? 여러분? 설마 재민? 설마? 재민? 과연? 아! 와! 잘라네요. 네. 근데 딱 출연한 멤버들이 나왔네. 근데 재민이만 없네. 네. 아, 자꾸 그러게요. 내가 어머 이거 꽝이야? 럭키야. 지성이가 누나 럭키요. 재민이 꽝이요. 자, 런쥔하고 지성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또 그 NCT 드림이 요새 팬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네. 비욘드 더 드림 쇼라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했죠. 네.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을 텐데 어땠어요? 네, 약간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 팬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만나질 못했는데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비욘드 라이브라는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물론 이게 팬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 현장감이 정말 아쉬웠지만 그래도 되게 이렇게 화상통화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에 쫙 띄워가지고 팬 여러분들 얼굴 다 보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확실히 있는 게 짱이에요. 물론 팬분들이 있는 게 짱. 예. 그 아주 감동이 그래도 뭐 예, 현장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전해졌을 것 같아요. 네네. 자, 2부에도 NCT DREAM이랑 함께 할 거예요. 자, 보는 라디오 보러 들어오세요.
사랑의 파워 최정의 파워타임 2부가 시작됐고요. 신곡 라이딩으로 또 한번 인기 무한 질주 중인 드림이들 NC 드림의 재민, 런쥔, 지성씨와 최파타 최초대석 함께하고 있고요. 네. 보는 라디오로 세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혜진님이 너무 바빠서 점심 먹으러 못 나갔는데 사무실에서 비타민 같은 드림이들을 함께하니 기운이 나네요. 아, 와우. 와. 밥 챙겨 먹어야죠. 비타민. 네. 이다연 씨가 네, 이번 앨범을 놀이공원에서 찍었잖아요. 네. 재민, 지성, 런쥔은 놀이기구 잘 타는 편인지 궁금하네요. 특별히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있나요? 아 이게 사실 저는 놀이기구를 정말 안 타고 못 타요 제가. 어 무서워서? 네 좀. 아 무서워서 아니면 너무... 아니면 시시해서. 시시해서 못 타요. 시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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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인정? 거짓말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요? 그 이렇게 뭐지 그 롤러코스터 같은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같은 바이킹도 중간에 타고 아 중간에 타 그 끝에 타야 재밌는데 그 끝에 타야 되는 이게 제 심장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심쿵해서 진짜. 아 어렸을 때부터 못 탔어요? 아니 어렸을 땐 그러니까 탔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땐 탔었다가 맞아요. 이제 어른 되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지? 겁이 없어요. 타 보니까 여전히 무서워요? 네 여전히 너무 아파요. 누가 제일 잘 타요? 재민이 잘 타는 거 같네? 전 좋아요. 전 즐겨요. 그런 약간 모든 약간 장기들이 이렇게 막 쏠리는 이 느낌을 전 즐기기 때문에 네, 너무 재밌습니다. 완전 롤러코스터도 이렇게 너무 좋아요.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섭잖아. 예, 떨어지기 직전. 쫄깃쫄깃. 그럴 때 막 소리 지르고 웃고 막 이런 사람이구나. 네, 막 손 들고 막 이런 사람이. 허세 부리고 막 부이 네네, 막 네. 하고. 근데 표정은 약간 웃어지진 않는 그런 느낌. 런쥔.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몸을 맡겨 중력을 갖고 노는 기분이. 그래서 저는. 그럼 번지 점프도 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번지점프? 해봤어요. 오 인정 인정. 네. 난 그건 못하겠다. 지성이 죽어도 못하겠네. 전 시시해서. 절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놀이공원에서 아주 재밌게 잘 찍으셨겠네요. 네. 즐기면서. 네. 자 김서영 씨가. 김서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드림이들. 숙소생활 같이 하면서 최근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작년에 지성이가 수박 쏟은 것처럼요. 지성이가 수박을 쏟았어요? 제가 작년에 조금 이게 억울하네요 되게. 예. 사실 제 잘못이긴 한데 그냥 냉장고를 열었는데 수박이 그냥 부르르 된 거예요. 그건 누가 그 전에 사람이 잘못 놨다. 그쵸. 예. 근데 되게 운이 나쁘게도 제가 열어가지고 제가 한 것처럼 돼가지고 이게 동그란 수박이에요? 그 잘라놓은 건데 네. 그럼 엉망됐겠네? 완전 먹지도 못하고? 네. 너무 맛있는 걸 누가 놨대요? 그니까 지성이가 났을 수도 있어. 지성이가? 근데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좀 재밌는 에피소드 얘기해줘요. 사실 요즘 제가 뭐지 먹을 것 같은 거를 뭐지 버릴 때 약간 그런 꽉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종이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놓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맨날 막 다 옆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재민 형이 막 와 심각하네 이렇게 말하고 되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넣으면 들어가. 그쵸. 왜 안 들어가지? 그니까요. 대부분 우리 그런 거 넣을 때 거기다 이제 뭘 걸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게 들어가면 내가 운이 좋아 뭐 이러고 맞아. 괜히 이렇게 종이 구겨서 버릴 때도 그런 지성이는 계속 얻나갔네. 저는 그런 거에 소질이 없나 봐요. 그럼 그런 거 던질 때 뭘 걸어요, 대부분? 보통 같으면은 약간 뭐 간단한 마실 거. 그냥 너무 그런 거에 너무 막 큰 거를 걸긴 좀 뭐하니까 그냥 이거 하나 넣으면 그냥 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 좀. 제일 센 거 그냥 뭐 음료수 이 정도. 계속 번번이 음료수 샀겠네. 재민이가 볼 땐 지성이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게 안 들어가지? 먼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기껏해 거실 뭐 이런 데인데 부엌 쪽인데. 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간 뭔가 자기의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를 긁으면 잘해요. 아. 그럼 지성이 바보 그럼 확확 들어가?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런지도 잘 던져요? 아, 저는 전혀 운동이랑 상관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스키는 잘 타요. 그 던지는 것조차도 보드. 운동이야? 보드는 잘 타요. 보드는 첫 번째 갔을 때부터 이제 다 해가지고 뭔가 되게 잘하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체 힘이 좋은가 보다. 중심을 잘 잡는. 잘 잡고. 그럼 중심 잘 잡는 건 코어도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그렇지, 런지냐말로 던지는 건 시세에서 안 던지는 거야. 아, 재미가 없어요. 부럽다. 자, 이은하님이 이은하님이 런쥔 라디오 DJ가 된 지 벌써 8개월,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라디오 진행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나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0년 넘게 진행 중인 최화정 선배님처럼 런쥔도 오래오래 라디오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화정 선배님이 1996년 11월부터 시작을 하셨죠. 어떻게 알았어? 앞에 네. 아까 적혀있었어. 아, 앞에 적혀있었어? 오. 아. 와, 우리 바깥에서 와 사회생활 잘하네요. 그걸 또 읽었어. 네. 오.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좋네. 와. 20년. 그러니까. 진짜. 우리 런지디는 그 라디오 DJ 하면서 뭐가 재밌어요? 저는 많은 사연들을 많은 분들의 그런 재밌는 일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재미있고 힘든 점이라 하면은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 그게 조금 예. 매일매일 혹은 녹음 이런 저녁에까지 막 할 때는 조금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사연 이런 게 너무 힐링이 되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 DJ 런진이 이번 곡을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자,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저희 다음에 들을 곡은 NCT 드림의 내게 말해줘인데요. 이 곡은 또 저희 멤버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물론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예쁘게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해줘. 오! 엔시 드림의 내게 말해줘 들으셨습니다. 네. 9323님이 재민 씨 나긋나긋하게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ASMR 하는 것 같아요. 외모는 상큼한데 목소리도 진짜 좋네요. 그 반전이야. 외모가 상큼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큼 맑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아 처음부터 그랬나 우리 재민이가? 네, 저는 원래 그랬어요. 그랬구나. 네. 제가. 반전 매력인데? 반전 매력. 아 약간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밝아서 약간 막 상큼하고 막 이런 목소리 일단 약간 저 상큼하고 네네.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되게 드림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톤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좋네. 신날 맞아요. 때도 어우 신나 그래. 아니요. 와 신나 이거 맞는데. 텐션이 정말 높을 때는 또 목소리가 저희도 제일 높아요. 네, 정말 힘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목소리에. 네, 정말 세요. 자 진채림님이 네 이번 앨범 너의 자리 가사가 정말 예술인데 재민 씨가 직접 작사한 부분 중 제일 좋아하는 부분 ASMR처럼 감미롭게 속삭이듯 읽어줄 수 있나요? 매일 자기 전 듣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잘해주세요. 네, 우리 불 끌까 스튜디오? 자 예스. 안녕. 오랜만이야. 오래됐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이 작은 조각이 더 진하게 보이게 이쁘게 함께 해줘. 널 만나서 난 더 커다란 그림을 그려. BGM 너무 빵이 될까 봐 지금 숨도 못 쉬었어. BGM이 너무 와 백그라운드 뮤직 진짜 와 우리 백준식 PD님한테 박수 한번 진짜 와, 진짜 BGM을 살렸다 네. 완전히 아니 요거 딱 녹음하면 이런 걸 알람으로 하면 너무 좋잖아 너무 좋죠 잘 때도 좋지만 아침에 재민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
어우 난도 커다란 그림을 그려. 아, 옆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네. 오, 오, 괜히 우리 숨 모셨어. 자, 그럼 우리 재민 씨가 작사에 참여한 너의 자리는 이따 2부 끝곡으로 네. 들려드릴게요. 아, 네.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박서원 씨가. 박서원님이 지성이 팀 내 막내 10대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랜만에 형들이랑 야자타임을 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우리 런진이가 DJ 하더니 지금 내용에도 없는 거 막하네. 야자타임 갑시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지성이가 막내잖아요. 네. 어떤 막내예요? 우리 지성이는? 지성이는 형들의 굉장히 할 말 다하는? 네, 할 말 다 하고 막내 같지 않은 막내? 네, 막내 같지 않아요 절대. 리더 같은 막내? 막내? 그런 느낌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 같아요. 딱 보니까. 완벽해. 네. 네. 자, 재미는 어떤 막내? 가짜 막내. 가짜 막내. 네, 가짜죠, 가짜. 맞아요. 아이고. 가끔 뭐 야자타임 같은 거예요? 아, 사실 저는 야자타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약간 형들이랑 제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네. 그냥 일상이 야자타임이어서 그렇지. 일상이 야자. 지금 어깨 손도 올리네. 난리 났죠 이제. 큰일 났어요. 아, 근데 요즘 친구들도 한 살, 두 살 차이도 엄청 큰 건가요? 그 약간 예. 성격이나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예. 다르지 않을까 예. 싶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여기서는 NCT들만. 근데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10대, 20대까지는 뭔가 막 한두 살도 약간 형이고 약간 동생이고 이게 딱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뭐 어머니나 어른분들 보면은 약간 30대, 40대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거의 그 거의 다 친구가 되는 예,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예. 그래서 굳이 막 지금도 그냥 편하고 오래 지냈으면 가족 같으니까 좀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뭐 다 친구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게 뭐 한 살 어리고 한 살 많다고 그래서 뭐 뭐 오셨습니까 형님? 너 저 밑에 앉아 이게 아니라 그 서열은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쵸. 이제 좀 괜히 형들은 좀 챙겨주고 네. 막내는 그래도 좀 빠리빠리 뭐 수박도 갖다주고 뭐 그 정도지 그렇죠? 맞아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3학년은 6학년 형들도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해. 맞아 맞아. 자, 조슬비님이 재민이. 네, 조슬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직장인 시즌인데요. 저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아하는 장소나 공간을 찾아가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혹시 드림이들도 애정하거나 힐링을 느끼는 본인만의 공간이 있나요? 있겠죠. 뭐 자기 방도 그렇고 아니면 차 안도 그렇고 뭐가 있을까? 사실 저는 그냥 공간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멤버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되게, 네. 멤버들이 있는 공간이면 힐링이 된다. 네. 오, 아주 좋네. 어떤 사람은 멤버만 있으면 숨이 막힌다. 짜증이 난다. 뭐 이러는데 오, 좋다. 다행이네. 자, 재민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저는 이렇게 일할 때나 아니면 뭐 스케줄 이런 거 있을 때 빼고는 약간 저만의 공간에만 있는 걸 좋아해요. 뭐 집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저만의 공간에서 이제 충전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뭐예요? 자기 방이야? 아니면 자기 방이죠. 거기 자기 네. 방에서 문 열고 다락방이야. 네, 자기 방. 네, 그냥 그쪽에서 끝.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요. 원래 이제 사람들이 그 본능이죠. 자기 공간에 고개에 쏙 들어가는 거. 예. 그럼 우리 런쥔인. 근데 둘이 같이 방을 쓰긴 한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방을 써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다든지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괜히 텐트 쳐서 거기 안에 있으면 좋고 막. 맞아. 런쥔. 장소라기 하다 솔직히 굉장히 뻔해요. 그냥 방인 것 같아요. 그래 방. 저희가 뭐 나갈 일도 거의 없고 해서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광고 듣고요. 네.
자, 6211님이 저는 NCT 드림 팬은 아니지만 최파타 청취자라서 NCT 드림을 처음 나올 때부터 봤는데요. 볼 때마다 음악적으로나 얘기하는 거나 확 성장한 티가 나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NCT 드림한테 입덕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이 참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NCT 드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제 호감이 가는 네, 그런 아티스트들입니다.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NCT 드림의 너의 자리. 아까 이제 들려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자 너의 자리 들으면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최파타와의 데이트? 자 이것은 정말 네. 정말 임팩트 있는 라디오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화정 선배님의 이렇게 라디오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항상 저희 그 컴백을 할 때마다 이렇게 라디오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 다음번에도 꼭 저희가 다시 또 찾아올 테니까 약속 할 테니까. 와, 네. 내가 여지껏 들었던 소감 중엔 최고였어. 역시 고맙습니다. 자, NCT 드림 다음번에 또 나오는 거 약속했죠? 네. 자, 저는 3부 공유 라디오 좋아요로 돌아올게요. 자, NCT 드림 런쥔 제 민지성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됐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이 작은 조각이 더 진하게 보이게 예쁘게 함께해줘 함께해줘 널만 에러